성적이란 족쇄 집안일의 권세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에 느껴 두 시간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1부에서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동해 씨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우리 2부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강인 씨의 전화 연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주문하시겠습니까? 항공권은 왕복, 호텔은 공항 근처로 현지 투어, 입장권도 곁들여주세요. 하나 투어, 자유여행. 항공권, 호텔, 현지 투어, 입장권까지. 함께할수록 커지는 할인 혜택. 입맛대로 토핑하고 할인 혜택 누리자. 하나 투어,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투리.com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 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 치킨이 되었네 치킨치킨 치킨 내리야 새우 새우 새우를 만나 매콤 달콤한 새우 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자체만으로 특별합니다. 한성자동차에서 그 특별함을 만나신다면 귀하의 선택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정비 기술력 그리고 예술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까지 당신의 품격에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음식물 소멸기 미렌? 이게 뭐지? 말리지 않고 갈지 않아도 음식물이 싹 처리되네 마술 같아 어디로 갔지 정말 신기하죠 우와 음식물 소멸기 미렌 미렌 I know, Myanmar's fan. Why, Chu? 가와이, 인물리. 해외에서도 다 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카페24를 만나면 당신의 쇼핑몰도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성공하는 한류 쇼핑몰의 시작, 카페2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나 어제 서울랜드에서 라바 탔다? 어머, 어떤 라바? 레드, 옐로? 둘 다 탔지. 브루미즈, 캐니멀, 깜브랑 사진도 찍었어. 봐봐. 와~ TV 속 국가대표 캐릭터 다 모였다. 캐릭터 천국 서울랜드. 서울랜드. 이번 봄엔 라바와 함께. 와우.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만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드야 퍼블러드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어떤 사진도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드지 퍼블러드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블러드 스타일난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하다며? 정말? 리얼리?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인기래 스타일난다 역시 차원이 다른데? 이제 해외에서도 활활 나는 글로벌 브랜드 스타일난다 카페24를 만나면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도 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 더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고는 다 듣고 왔고요. 네. 너무 많아 광고가. 아, 강인 오빠 나올 차례네요. 정혜진 씨. 강인 오빠 뭔가 잘할 것 같아요. 아줌마같이 다 모니터해줄 스타일. 민정인 씨. 4062님. 강인 오빠 빨리 나와라 뿅! 하셨고요. 김혜린 씨는 연기증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전화 연결 좀 해주세요. 전화 연결 갑니다.
지금 강인 씨는 뭘 하고 있으며 과연 몇 개를 맞힐지. 여보세요. 슈키라 1대 DJ 은혁과 이특, 그리고 2대 DJ는 성민과 려욱, 3대 DJ인 제가 있는데요. 1.5대 DJ라고 우기는 멤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성. 슈키라의 주파수는? 89.1. 슈키라의 오프닝 시그널 음악 제목은? 슈퍼주니어 미라클. 슈키라 클로징 멘트입니다. 이어서 말해주세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다, 아니,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보는 눈이 독특한 저는요, 슈키라 제작진의 얼굴에서 몇몇의 연예인을 찾아냈습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호작가 이현이. 슈키라 DJ의 생일은? 누구? 여욱. 87년 6월 21일. 전 DJ들에 비해 현 DJ인 저는요, 슈키라 제작진과 술과 밥을 자주 먹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녁, 아이, 와, 웃겠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강현 씨와.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진행이 서툰 거잖아요. 아,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덮을 수 있었는데 질문을 잘 못해서 내가 못 푼 거잖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라고 돌려야 되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전 DJ들에 비해서 현 DJ인 네. 저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제작진과 술과 밥을 자주 먹는데. 그렇죠. 장소? 오늘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 네. 친구가 없잖아요. 야. 친구 좀 해줘요. 친구 한 명 닮아 있었는데. 닮아도 뭐, 지금 뭐 하는 거 같고. 아, 강희 씨?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후후! 네, 후후! 아, 뭐 하고 있었어요, 강희 씨? 저요? 반신욕 하려고 욕쟁이 물 받고 있어요. 아, 반신욕 하려고? 아니, 농담이고요. 예. 저 집에서 그냥 좀 못 봤던 드라마랑 영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공교롭게 되게 희한하게. 네. 슈키라 듣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고마워요 진짜. 아니 저 스키라 되게 자주 들어요. 그래요, 좀 자주 들어주고. 아니 정말 왜냐면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주 들어요. 네. 아니 우리 강인 씨 네.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어, 우리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뭔지 지금 제작진 허작가님이 또 물어보시네요. 아, 제일 좋아하는 코너요? 네, 코너 중에. 어떤... 아니 코너는 다 재밌는데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 대신 이렇게 읽는 거. 네, 편지 읽어준 남자. 네, 그거 편지 읽어준 남자 그게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 BGM이라고 그러죠. 네. 음악도 너무 좋고 그 야, 왠지 되게 분위기 있어 보여서. 감사합니다. 어, 나 진짜 되게 좋아요. 그 편지 읽어준 남자. 아니 070하나님이요. 지난주에 네. 강인 오빠 봤는데 점점 잘생겨지면 어떡하냐고. 나 어디서 봤지? 네. 어디서 봤대요? 그건 안 나왔죠? 어디서 봤는지. 어, 어디서 봤나요? 우리 0710. 아니, 아니, 그거 묻지 말아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아, 쇼챔에서 봤다고. 아, 그래요? 예, 네, 괜찮아요. 아니, 강인 오빠 고정 게스트 하면 안 돼요? 문소정 씨. 아, 저도 하고 싶죠.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강병준 씨가 안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매니저님. 아니, 제가 아직. 네. 슈키라 고정으로 게스트하기 급이 안 돼요. 좀 저 내가 아니 우리 월요일에 홍석천 네. 씨가 계시거든요. 석천 형이 나온다고요? 네, 슈키라를? 월요일 게스트로 계시는데 네. 어, 홍석천 씨랑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지금. 어, 왜 역지 또 그렇게 그렇게 역지. 아, 그래서 려욱 씨가 요즘 친하게 지내시는 거구나. 아, 요즘, 아 그렇구나. 네. 요즘 자주 그래서 그때 같이 식사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갔었죠. 가게에도 갔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참 우리 강희 씨, 아, 네. 고마워요. 또 이렇게 아니에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아니에요. 우리 아, 마지막으로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사실은 오늘 또 팬클럽 그쵸? 엘프. 8주년이라서 또 특별하게 맞아요. 슈퍼주니어 특집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싶은 말이나 아. 아 이제 그 저희가 사실 데뷔한 지는 8년이 넘었는데 이제 팬클럽 이제 엘프라는 이름으로 팬클럽이 생긴 지 8년이 된 날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든든한 더 단단해진다는 생각이 더 들고 항상 든든한 백처럼 네. 후원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원히 이제는 뭐 팬과 가수와의 관계를 떠나서 되게 같이 한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네, 두드라고 감사하다는 마음 네, 가슴에 새기고 예, 살고 저희는 또 열심히 좋은 음악 갖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강희 씨. 네. 사랑해요.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그 예 사랑합니다. 에, 아니 지금 밖에서 네. 편지 읽어준 남자 좋아하며 편지 하나 써달라고. 네. 또 제작진 분들이 또 말하네요. 어 진짜로요? 제가 그럼 사연 조만간에 정말로 에, 편지 한번 써서 보낼게요. 편지 하나 써주시면 저희가 제가 네. 되게 맛있게 읽어드리니까 네. 예, 뭐 재밌는 걸로 하나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 강희 씨 네. 고맙고요. 다섯 개 맞췄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몇 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1등 현재 1등. 1등이에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청곡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 아 역시. 그럼 방송을 알죠? 달라. 이동의 그런 애들하고 달라요 저는. 동해 그런 애들하고 달라요 저. 동해 형 말하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걔 되게 쓸데없는 일 되게 잘하더라고요. 누가 없이 그 신곡 그 얘기는 왜 해요? 뭐 신청곡 어떤 거? 아 저는 그 플라이트 소스 형들 노래를 듣고 싶어서 어? 어떤 거? 요즘 너를너를너를로 활동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또 그 노래 말고도 또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전화 뭐라고 지금 전화 연결이 잠깐 끊겨가지고 다른 어떤 곡이라고요? 여보세요? 아, 네, 플라이트 소스카이의 전화하지 말아요라는 곡이 있어요. 아 전화하지 말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거 좀 혼자 듣기 너무 아깝고 여러분들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강인 씨는 네.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네.
좋습니다. 전화하지 말아요. 우리 Fly to Sky의 노래 듣고 왔고요. 아, 전화 연결 이제 또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화 한번 바로 해볼까요? 누굴까? 여보세요? 네, 슈키라 1대 DJ 이특과 은혁, 2대 DJ 성민과 료욱, 3대 DJ 료욱, 1.5대 DJ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과연? 어떤 멤버? 1.5대 DJ? 잘못 거신 것 같아요.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빨리. 먹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빨리. 1.5대 DJ. 1.5대? 야, 이특 은혁 다음에 성민 료욱 전에 없지 않아? 슈키라의 주파수는? 주파수 91.9. 슈키라의 오프닝 시그널 음악 제목? 이거 알려나? 오프닝? 예? 여기와 함께하는 슈키라 짠. 슈키라 클로징 멘트입니다. 이어서 말해주세요.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사랑해요. 보는 눈이 독특한 저는요, 슈키라 제작진의 얼굴에서 몇몇의 연예인을 찾아냈습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호작가 이현희, 2번 김현미 PD 슈퍼주니어 동해. 1번, 야 호작가는 아니야, 야 호작가는 진짜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연계 맞췄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다시 전화해라. 야, 모른 척하고. 야, 하나도 못 마시면 형 망신이잖아. 네, 우리 슈키라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럭키라 애청자 여러분들,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와! 김희철! 네, 오늘 우리 엘프 여러분들 8주년이라고 해서 와, 정말 네. 감축 드리옵니다. 또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저는 꽃털베스타대 드라마 우리 장광 선생님이랑 네. 함께 또 한잔하고 제가 앞으로 영원히 사랑해야 할 이초희 씨랑 같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앞으로 계속 쭉 사랑을 해야 하는데 감정이 좀 힘드네요. 아니, 지금 우주 대스타님 오빠 연기 재밌어요, 임세희 씨가. 네. 그리고 희님 저 홍대에서 봤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노승미 씨 제보해 주셨고요. 홍대인가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네. 목동인데 영등포인데 무슨 홍대예요. 희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김효진 씨 보내주셨고. 아이, 아닙니다. 이채 씨. 네. 네. 전화 연결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짧게. 네, 우리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우리 려욱 씨까지 이어서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려욱이 정말 잘하는 친구인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려욱 씨가 하고 있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이초희 씨가 라디오에서 제가 네. 이초희 씨 언급을 했다고 전화가 왔대요. 아, 진짜로? 키스 라디오, 예, 예. 아, 그 정도구나. 이렇게 키스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초희 씨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 주시고요. 네. 네. 희철이 형 고마워요. 안녕. 안녕. 뿅뿅. 야, 이렇게 해서 희철 씨 신청곡 안 들었다. 아. 그러면 신청곡은 됐고 우리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성민 씨 전화 연결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지금 전화 바로 한다. 네. 지금 우리 희철 씨는 연계 빵개를 맞춰 주셨고요. 과연? 여보세요. 슈키라 1대 DJ 이특엔 은혁, 2대 DJ 성민 려욱, 3대 DJ인 려욱입니다. 1.5대 DJ라고 우기는 멤버가 있죠. 누구일까요? 아, 뭐야, 그거 맞춰야 돼? 아, 예성. 슈키라의 주파수는? 89.1. 슈키라의 오프닝 시그널 음악 제목은?
미라클? 슈키라 클로징 멘트입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보는 눈이 독특한 려욱 DJ는요, 슈키라 제작진의 얼굴에서 몇몇의 연예인을 찾아냈습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호작가 이현희, 2번 김현미 PD 슈퍼주니어 동해, 박희수 작가 이민정, 4번 황주원 작가 최지우. 와, 제일 어렵다. 몇 번? 몇 번? 아, 이거 답이 없는데. 2번? 슈키라 DJ의 생일은? 려욱의 생일은? 여기? 네. 6월 21일? 아, 이렇게 해서. 와, 깜짝 놀랐다. 4개 맞춰주셨습니다. 아, 진짜 호작가 이연이 하려다가. 아, 그럼 너무 답일 것 같아가지고 상처 줄까봐. 그러니까 아 지금 성민 오빠 목소리 섹시하다 김가람 씨, 오빠 자다 일어났어요 문지혜 씨. 아 솔직히 나한테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에이 왜 그래, 12시에 자잖아요. 아 지금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아 우리 성민 씨. 나 독서 중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슈키라 가족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민 DJ예요. 아유. 오랜만이죠, 진짜. 지금 이제 잘 거죠? 아, 자려고 누워있죠. 어, 정말? 섹시하죠. 완전 섹시하지. 아니, 성민 씨. 요즘 네. 뭐예요, 요즘에? 요즘에요? 예. 네. 숨어지네요. 아니, 이수빈 씨가 성민 오빠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사랑해요. 진짜 어떡해. 아, 나도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김여진 씨 하셨는데. 감기 걸린 건 아니죠? 그냥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이제 슬슬 또 출동 준비를 해야죠. 우리 좀 슈퍼주니어 관련돼서 예. 얘기를 좀 성민 씨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슈퍼주니어 관련돼서? 이거 자세한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몇 달 안으로 예. 우리를 만날 수 있죠. 좀 심한데? 네? 심한 예. 아까 전에 동해 씨도 네. 한 건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말하면 안 되는 했는데? 거를 막 얘기하고 갔어요. 어머 그래? 네 그렇게 간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뭐 되게 대인배처럼 하고 갔어요. 지금 막 전화 끊고서 막. 사장님까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판이에요 지금.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동해가 좀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거. 네. 아 송아름 씨가 DJ 할 때도 느꼈지만 성민군 네. 목소리는 정말 따뜻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민 씨 나중에 슈키라 네. 놀러 오면 DJ도 해주세요. 아유 저 슈키라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레옥 씨가 요즘 혼자서도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아유, 뭘 또 그렇게 얘기해 주나? 우리 같이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응?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하죠? 예, 재밌지. 우린 알잖아. 그치, 맞아. 우리 민디 얼른 오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얼른 오빠 와요. 신지원 씨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성민 씨가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 벌써 마지막이야? 예. 우리 팬클럽 엘프도 오늘 8주년을 맞아서 특별하게 예, 예. 전화 연결을 하게 됐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슈키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슈퍼주니어 팬 엘프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요즘에는 제가 숨어 지내니까 제 근황도 궁금하시고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 슈퍼주니어 멋지게 또 컴백하겠습니다. 슈키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슈키라에서 또 재밌는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신청곡 이런 것도 안 받아 나한텐? 아 신청곡? 응. 센스 있네. 어떤 거? DJ였잖아. 아 나 아까 희철 씨는 신청곡도 안 받고 그냥 끊어버렸어. 아 진짜? 네, 에이 성민 씨 잘까 봐. 센스 없다. 아 센스 없다. 신청곡은 우리 슈퍼주니어 팬 엘프를 향한 어떤 거? 슈퍼주니어의 메리유. 아!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메리유를 예. 예.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성민 씨랑은 네. 인사 나눌게요. 안녕!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잠이 들 때마다 사랑해 내 발을 채워주고 싶어 Would you marry me 일어날 마음 허락해줄래 평생 곁에 있을게 I do 널 사랑하는 걸 I do 뭔가 비가 와도 아껴주면서 I do 너를 지켜줄게 My love 강한 스트레스를 입은 끝에 다시 또 이번 나의 모습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우리 저 달과 별의 아이스피어 거짓말 싫어 우리 심심해 사랑할 나의 공기 stay with me 우리가 너무 먹어도 웃으며 살아가고 싶어 Would you marry me 나의 모든 날을 함께 해줄래 힘들고 어려워도 빛나는 반지를 받아줘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의 약속 기억할게 성민 씨의 신청곡이었죠. 메리 유 슈퍼주니어와 엘프가 같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이었고요. 아, 우리 전화 연결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아, 한 명 더 있지. 한 명 더 남았어요. 뭐 이렇게 많아? 김은비 씨. 안녕 오빠? 좋습니다. 아, 은혁 씨가 있었구나. 네. 슈키라 1대 DJ 이특엔 은혁, 2대 DJ 성민엔 력, 3대 DJ 제가 있는데요. 1.5대 DJ라고 우기는 멤버가 있죠. 누구일까요? 예성. 슈키라의 주파수는? 89.1. 슈키라의 오프닝 시그널 음악 제목은? 미라클. 슈키라 클로징 멘트입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보는 눈이 독특한 저는요, 슈키라 제작진의 얼굴에서 몇몇째 연예인을 찾아냈습니다. 잘못 삭제해진 것은 1번 호작가 이연희, 2번 아, 김현미 PD 슈퍼주니어 동해, 3번 박희수 작가 이민정, 4번 황주현 작가 최지우. 맞는 걸 보라고? 네. 맞는 게 있다고 거기에? 아니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잘못된 거? 네 전부 다 슈키라 DJ의 생일은? 6월 21일 전? 와 이렇게 해서 다섯 뭐야, 끝이야? 개 맞추셨습니다 이게 뭐야 아 안녕하세요 우리 은혁씨 아 네 네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네, 1대 DJ 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그, 시집 읽고 있었어요. 시집? 네. 아, 왜, 왜? 컨셉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 원래 주로 이 시간에 좀 시 읽어요. 아, 아니, 오늘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오늘 뭐, 촬영했죠. 아, 촬영했었어요?
네. 어떤 촬영? 그거를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아까 은혁 씨, 아, 동해 씨가. 네. 동해가 다... 말했어요, 혹시? 뭐라고 말했어요? 아, 걔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내가 이거 말해도 되냐? 그랬더니, 모르죠, 뭐, 이러고 갔어요. 뭐, 뭐라고 말했어요? 에? 뭐, 다 얘기하고 왔어요, 그냥. 뭐, 다시는 얘기 안 할래요, 뭐. 지금부터 아, 아시는 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아까 들었던 분만 아시는 걸로 하고. 아, 왜 그러는 거? 뭐, 그냥 말했어요, 그거를? 그냥 몽땅 말했어요. 지금 아, 조태미 정말... 씨도 동해가 다 말했는데? 그러셨고. 지금 뭐 하는 애지? 왜 우리는 좋아요, 슈키라에서는. 슈키라 가족분들은. 아니, 그걸 왜 슈키라에서 그거를. 슈키라가 그만큼 대단한 슈키라...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슈키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뭐 하는 거야. 예. 아유, 뭐, 어쨌든. 뭐, 좀 이따가 조만간 또 은혁 씨 얼굴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요? 제가요? 은혁 씨랑 동해 씨랑 또 이제 만날 어디서요? 수 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뭘 어디서요? 슈키라에서 만날 수 있겠죠, 뭐. 우리가요? 뭐, 아무튼. 왜요? 좀 나와줘요. 아니, 뭐. 안 나올 거야? 슈키라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뭐 윤이 내놓고 왜 안 나오는 아니, 거예요? 아니 좀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 뭐 뭐 어떤 일단은 거? 제가 갈 때는 네. 그분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현희 씨? 아 너 야 너 연희한테 무슨 소리 들려 이거? 아 나 이현희 씨 몰라요. 이현희 씨 뭐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뭐. 야 너 우리 회사 그거 그거 안 돼 너. 뭐 뭐 뭐. 아유 뭐. 기분 나쁜 전화 오겠죠. 아 이렇게 막 하는구나 그냥 진짜. 아 연희 씨 이쁘니까 또. 아 그 이쁜 애를 왜 거기다 그럼. 호사카도 이쁘니까 완전... 그런 건데. 아니 우리 마지막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제작진 분들이 꼭 해달라고 하는데 전 DJ들에 비해 현 DJ인 려욱이는 슈키라 제작진과. 저녁 식사 및 뭐 술자리를 많이 자주 갔는데. 그만 먹어요 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주관식으로. 아, 주관식이에요? 네. 거울 보면 다 나와요. 그 우리 작가분들 거울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거? 어? 답이 나온다고요? 어. 뭐, 뭐? 먹을 거 좋아하게 생겼어. 아, 참. 네. 아유, 은혁 씨. 네. 피곤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올 줄 알고 사실은. 아 저 아무 때나 그렇게 가는 사람 아니에요. 에이 왜 이래? 좀 와주세요. 아니 그냥 뭐 진짜 막 뭐 시간 때우려고 저 부르고 뭐 그러는 거면 저 그렇게 안 가요. 저. 대단한 또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슈키라가. 확실하게 스페셜하게 뭐 만들어주고 해야 그래야 네. 제가 좀 생각해보지. 오늘 완전 스페셜하지 않아요? 내가 전화 오늘 하루 종일 전화 연결만 했지만. 코너도 없어. 뭐, 그 뭐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어요 지금. 네. 아 제가 지금 자꾸 죄송하지만 반말을 좀 많이 했네요. 청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예. 아유 괜찮아. 네. 쟤는 존댓말 했으니까. 네. 아 예. 예. 아유 우리 은혁 씨. 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오늘 특별한 네. 날인데 뭐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도 오늘 그 우리 그 팬클럽. 엘프. 엘프. 우리 또 요정 아무도 우리 요정 친구들의 8주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축하 SNS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관계가 뭔가 가수와 팬의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쩔 땐 좀 가족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엄마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친구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끈끈한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7집이 나오니까 단단히들 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오긴 나오나요? 뭐, 나오겠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SM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은혁 씨의 또
또 다른 비주얼을 봤으면 좋겠어요, 술집에서는. 저는 뭐 항상 그 앨범 때마다 항상 전신을 하기 때문에 예. 이번 앨범에도 뭐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 얼른 좀 예쁘게 좀 단장을 하시고요. 역시나 좀 하시죠. 그래요. 우리 친하게 지내고요. 오늘도 메이크업 우리 신청곡 갔죠? 어떤 곡 받아야 될까요? 우리 내 말 안 들어요? 은혁 씨의 신청곡을 빨리 틀러야 된다고 하네요. 밖에서 지금 시간 많죠. 지금 한 24분 남지 않았어요? 아, 많이 노래 나가야 돼가지고 우리 은혁 씨 뭐 코너 없잖아요. 아니 뭐 하고 싶으면 일로 와요. 여의도로. 어? 아니 그런 시간은 없고. 자, 그럼 제가 신청곡을 할게요. 에에 어떤 거? 제가 슈키라의 지금 DJ는 아니지만 아직도 슈키라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해은혁의 아직도 난을 라이브로 살짝 들어보면서 아니요 전화 라이브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 네 가사 다음에 진짜 가사 한번 할게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은혁씨는 다음에 예쁜 네.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에 고마워요. 쉬고. 에 안녕. 안녕. 아직도 난 띄워드릴게요. 맘 길어봤자 몇십 분 내 맘에 네가 그린 낙서를 지우는 게 아직 싫은가 봐 널 지운 너의 그림자 되어 매일 따라다니고 지친 어깨 감싸며 한 발 더 다가가면 두 발 더 도망가는 너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 난 아직도 유유유 못 잊었나 봐 잘 모르겠어 이제